중국 축구는 골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여러 사건이 터지며 중국 축구계가 계속 시끌시끌한데요. 뜬금없이 중국 당국에 잡혀간 손준호 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금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나름 상당히 노력하고 있네요. 그 일환으로 당초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인 아르헨티나를 초청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만 정작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하지 않고 대신 호주가 아르헨티나와 붙으며 그냥 경기 장소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던 호주만 개이득이네요. 중국 축협에서 당연히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도 추진할 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FIFA 랭킹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중국인지라 회피한 모양이네요. 실력은 여의치 않아 개털 일각인데 대타로 호주를 내세워 아르헨 경기는 안방에서 보고 싶고 중국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암튼 메시를 보기 위해 중국 축구 팬들이 엄청나게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 국대는 A매치를 오지게 못 잡다가 드디어 팔레스타인 미얀마와 경기를 잡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93위, 미얀마는 161위로 중국보다는 FIFA 랭킹이 떨어지는 나라들과 붙게 됐네요. 약 4년 만에 중국 대표팀의 홈경기인지라 내 감을 살려줘라죠. 그러면서 중국 축구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에 힘입어 약체들과의 2연전에서 성과를 내려는 듯합니다. 그러면 중국 공격진을 잠깐 살펴보면 이번 시즌 중국 리그에서 우리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8경기에서 6골을 넣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라있습니다. 또한 두 명의 귀하 선수 중 엘케소는 폼을 끌어올리면서 3골을 기록했으나 페르난지뉴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던지라 경기 감각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까볼까? 아니나 다를까 3경기 연속으로 교체 투입되면서 폼을 끌어올리다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했기에 풀타임 뛸만한 체력을 만들려면 꽤 멀어 보이네요. 브라질로 떠나기 전에 비해 득점력이 완전 떡락해버린 엘케송과 조커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지 미지수인 페르난지뉴, 사실상 예전만 못한 귀하 선수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중국 국대입니다. 따라서 양코비치 감독은 뉴질랜드 원정 2연전에서 1무 1패 시원찮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홈에서 열리는 만큼 꼭 만회를 해야 할 텐데요. 예전에 홈 버프로 사기를 끌어올리려다가 태국한테 개쳐발리며 가오만 오지게 상했던 게 문득 떠오르네요. 축구 대표팀은 쓸모가 없다. 직접 선택한 상대. 남자 축구에 있어 힘든 싸움이 아닌 경기는 없다. 쳇, 아르헨티나가 와도 붙지도 못하네. 역시나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은 아주 부정적인데요. 실질적으로 월드컵 우승팀으로 중국 내 축구 열기를 업시킨과 동시에 랭킹이 낮은 나라들과 경기를 가져 중국 국내 FIFA 랭킹을 끌어올리려는 듯합니다. 월드컵 우승팀을 홈으로 불러들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붙고 싶지는 않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는데요. 과연 평가전 2연전에서 무난하게 2승을 거둘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에서 호주가 아르헨티나와 평가전을 갖는 희한한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